당신의 건강을 확 바꿀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지만 그 효능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첫 번째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항산화제는 또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한 컵의 블루베리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1일 섭취량의 중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블루베리가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블루베리에도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재료는 마이너스 냉동 블루베리 1컵, 마이너스 바나나 반개, 마이너스 그릭 요거트 반컵, 마이너스 우유 또는 아몬드 밀크 반컵, 마이너스 꿀 1큰술 옵션. 방법 1.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습니다. 2. 약 1분간 부드럽게 블렌딩합니다. 3. 잔에 담아 바로 즐기세요. 이 스무디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아침 식사나 운동 후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블루베리 덕분에 항산화제, 비타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렇게 다양한 효능과 맛있는 활용법이 있어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